안녕하세요. 이비옥 골프랩의 이비옥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채널 이비옥 골프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초 멤버십에서 멤버십 3까지 차근차근 올라와 보십시오. 여러분의 골프 베스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멤버분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위치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섀도우도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냐,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뭐 스윙적인 측면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들어가셔야 되지만 어프로치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법이라고도 제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프로치에서는 여기에서 내가 이 공을 어떻게 쳐야 되지?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감정이 개입이 되면서 움찔하거나 늘어지는 그러한 몸의 동작이 나와요. 그건 개인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요. 어프로치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측에 만들었던 이 백스윙, 백스윙을 고스란히 팔로우스루 부분에 구현을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갖다 붙여야 됩니다. 즉,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이만큼의 간격, 그런데 여기에서 백스윙을 하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백스윙 크기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백스윙 크기는 거리를 조절하긴 하지만 정타를 못 치는데 무슨 거리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백스윙을 했을 때 내 손과 내 가슴뼈가 만들어지는 이 거리가 있어요. 간격, 헤드가 아니고 손과 가슴뼈가 만들어내는 이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완전히 넓게 가면 멀게 만들어질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좁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 간격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쪽에서도 유지가 되어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 갔다면 내려왔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멀리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럼 먼저 좁은 거부터 가볼까요? 이게 좁게 서서 이렇게 웅크리고 백스윙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가깝죠? 그럼 아래로 와서도 여기서도 굉장히 웅크리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 이만큼이건 이만큼이건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신 거고요. 여기서 웅크렸다 그럼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똑같이 이렇게 웅크리는 형태로 가줘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스윙의 형태가 뭐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백스윙이 어떻게 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즈를 그대로 구현을 해주면 미스샷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왜? 지금까지 그렇게 쳐본 적이 없거든. 맨날 여러분들은 백스윙 크기가 이만큼이면 여기서 내가 늘어나는지 줄어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거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 실제로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가슴으로부터의 손의 거리 또는 간격, 이게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탑핑 한다 그러면 백스윙보다 임팩트가 얇겠죠. 딱소리. 지금도 약간 탑핑성이긴 했지만 그러면 팔로우스루 때 내가 백스윙보다 좁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헤드업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헤드업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백스윙 크기를 갔는데 팔로우 때 이렇게 갔다 근데 뒷땅이 났어요. 그럼 뭐예요? 아, 백스윙보다 팔로우가 길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백스윙보다, 백스윙은 무조건 절대값이에요. 디폴트 값, 그냥 기본값, 이게 정해지면 이거에서 크기가 똑같으면 정타인데 여기에서 백스윙보다, 백스윙 기준은 가슴뼈하고 손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것보다 가까워지면 팔로우가 탑핑이 나고 멀어지면 뒷땅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가까워지고 멀어진 걸 알 수가 없죠. 그건 샷 결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좁힐 필요도 없고 막 늘릴 필요도 없지만 백스윙이 일단 만들어졌다. 아, 그럼 요 정도 간격이구나 해서 요 정도 간격을 유지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백스윙 똑같이 요 정도 크기로 가주는 거예요. 이때 그럼 몸을 꼭 돌려야 되나요? 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손으로만 가게 되면 이 거리가 굉장히 변화가 커요. 여기서 손으로만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몸의 변화도 크고 손에
손과 이 가슴 간격이 굉장히 변화무쌍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몸이 같이 돌아주는 게 좋아요. 그대로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놓고 이 정도 거리가 유지됐으면 그대로 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손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하세요. 근데 손은 아무래도 이런 식도 되고 또 손은 아무래도 몸을 놔두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탑핑이 나기 때문에 백스윙이 결정이 됐으면 요 크기 그대로 해서 돌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컨셉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스위치라는 스윙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스위치. 스위치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거. 제가 공룡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공룡 스윙은 뭐예요? 으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팍! 빨리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근데 어프로치도 그 맥락을 이용할 수 있어요. 좀 스윙을 크게 한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 온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임팩트 그리고 정확한 방향성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똑바로 서도 마찬가지예요. 웅크리고 이렇게 웅크리면서 샷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컨택이 되죠? 그러면 이 공룡 스윙을 이용한 스위치 스윙 여기에서 딱 이 정도 펴고 빨리 이쪽으로 오는 거죠. 자, 공룡 아니에요. 지금 이제 넓게 피는 스위치예요. 갔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스위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통점이 뭐예요? 공에 관심이 없어. 공에 관심이 없어. 공은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애니까 여기에서 빨리 이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스위치예요. 그러면 공을 신경 쓰지 않고 스윙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되면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나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잡어! 그러면 딱 보고 기억나죠? 그러면 어드레스고 뭐고 가네. 아, 아까 저 위치? 빨리 가서. 빨리 가야 되겠네. 이게 옥 선생이 강조하는 최강의 스윙. 바로 섀도우 스윙입니다. 또 이 섀도우 스윙은 지금 제가 설명한 절차를 밟아오시면 실질적으로 백스윙조차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스윙이요? 근데 저는 지금 저 모양을 가로할 생각만 하는 거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우스꽝스러운 스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에 저게 뭐야? 섀도우 스윙은 정말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정말 익스플로링 할 수 있는 엄청난 샷입니다. 또 전반적인 딱 이런 어프로치 이런 모양을 못하냐? 왜 못해요? 백스윙 관계 없어요. 가서 빨리 이쪽만 와주면 바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게 섀도우의 위력입니다. 그게 멤버십 3에 나와 있습니다. 좀 속아보세요. 속고 멤버십 3에 가입을 하셔서 기초 멤버십에 있는 WEN-OP 그래서 기본 스윙 3단계를 습득을 하시고 올라오셔서 스위치 그 다음에 섀도우 보시면 그 이후의 시리즈도 다 보시고 싶을 거예요. 제발 좀 여기에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건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의 능력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신께서 주신 신체적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낼 수 있는 이병옥 골프랩의 골프 철학을 따라오십시오. 이젠 그만 고생하십시오. 아시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골프 채널 이병옥 골프랩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